시키거든 내가 잘못이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혼자 집에 가버린다는 게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잘못했어요. 아우, 아니에요. 미안해요, 새언니. 눈치 없이 굴어서. 아니에요, 아가씨. 내 생각이 모자랐어요. 그러면 새언니, 여기 요 선글라스 나 가져도 되죠? 잠옷으로 입어도 된대요. 내 생일까지 챙겨줘서 고마워. 별거 아닌데요. 시집 식구들한테 생일 챙겨받는 게 처음이어서 밥은 내가 살게. 아니에요. 왜? 체할 것 같아서?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 거. 내가 아주 못된 년인 걸로 알고 있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쯤이면 동서도 분위기 파악 다 했을 텐데. 식구들이 내용 무진장했을 거야. 싸가지 없다, 해프다, 부모 모실 생각 안 한다, 기타 등등. 아마 동서 흉도 봤다 그러지? 보아하니 문장 다 한 것 같은데 아니야? 아가씨한테, 아니 그년이라고 하고 싶지만. 네, 알겠습니다. 내 입 더러워질까봐 아가씨라고 부르는 거야. 레퍼토리 한번 풀어놔봐.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아직도 헷갈려? 정말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밥이네. 더 속상한 건 그 있는 내가 한 말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삼촌이 더 끔찍한 효자인데다가 아가씨하고도 친했고 힘들겠다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더 심하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나보고 못됐다고 그러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지지. 어떻게 하세요? 좀 더 심해지면 벌건 대낮에 속옷바람에 꽃 달고 나가서 춤추고 싶은 상태가 되지. 이혼 도장까지 찍었었어. 집도 몇 번 나갔었고. 나 어머니 모시고 살다 2년 끊기려 하고 분가한 사람이야. 그렇게 되기까지 아가씨가 가운데서 이간질 다 했고. 네. 저 어떡해요. 모른 척 하려고 그랬는데 뇌물까지 받아서 그럴 수도 없고 큰일이네. 그렇게 물러보여서야 원. 알았어. 내가 그렇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아니지만 한 수만 알려줄게. 어떡해요? 다른 건 모르겠고 밥으로 보이면 안 돼. 만만하다 싶으면 더 웃기게 구니까. 시작은 이게 맞을 거야. 우선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해. 그래야 되지 않겠어? 안 그랬다간 계속 요구할 테고 그러면 끝이 없을 테니까. 머리 진하게 연구해봐. 쉽진 않겠지만. 내려오래도. 어디 가라는 건데요? 가보면 알아. 시간 없다. 출발하자. 빨리.
3시간은 시간 내야 돼? 어디 가는 건데요? 가보면 아니까 더 묻지 마. 여기 왜요? 실은 나 쌍꺼풀 수술하기로 했거든. 기다렸다가 태워다 줘. 나 한 거 보고 마음에 들면은 새언니도 좀 해라. 난 있는데요. 누구나 없니? 더 이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기 앞트임도 하고. 요새 그게 유행이거든. 근데 엄마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해라. 물론 오빠도. 알았지? 늦었다. 빨리 가자. 빨리 와. 이러면 안 되는데. 2년밖에 안 남았어. 거절해야 되는데. 빨리 와. 늦었어. 여보세요? 그래. 학원 가려고. 있어. 저 경민대 받아봐. 여보세요? 나 머리 좀 감겨주고 가라. 그래. 눈 때문에 머리를 감을 수가 없잖아.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고 빨랑 와. 왜 그러는데? 됐어. 고마워. 나 어제 에라 아빠한테 뒤지게 혼났거든. 커피 안 타? 뭐해? 암만 바빠도 커피는 마시고 가야지. 우선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해. 그래야 하지 않겠어? 안 그럼 계속 요구할 테니까 끝이 없을걸? 왜 그래? 나 바빠서 가봐야 돼요. 머리 한번 감겨달라 그랬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나 아가씨 몸종 아니에요. 그리고 나 임신했거든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다시 나 부르지 마세요. 야! 야! 저도요 할머니. 그래. 할머니 드린다고 유치원에서부터 들고 왔어. 그래.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잘 만들었다. 예뻐. 손으로. 녀석들. 오빠는 뭔데? 선물 고르기가 어려워서요. 저희는 그냥 금일봉이 제일 나을 것 같아서요. 아저 장 봐와서 점심까지 해줬으면 됐지 무슨 돈까지. 엄마는? 줄 때 받아. 그래. 아주 고맙다. 엄마, 우리 마사지 받으러 가자. 갑자기 무슨 마사지? 언니는 배부르니까 집에 있고 저녁 준비할 동안 우리는 마사지 받고 오면 되잖아. 귀찮아. 귀찮기는. 에라 아빠 부산에서 올라온댔는데 아직 시간도 많잖아. 에라하고 승우 여기 맡겨두고 엄마랑 나랑 얼른 갔다 오자. 응? 글쎄다. 갔다 오세요. 어머니 어깨 아프시다 그랬잖아요. 아가씨는 시댁에 안 가세요?